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자율대학입니다. Autonomous College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구성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지금 이렇게 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두고 있죠. 얘가 제어하는 것이 이 유튜브의 영상들, 그리고 그 유튜브의 각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 그리고 이 시청자들 각각의 진도 나가는 거죠. 공부 학습 진도, 그리고 어떤 통계들, 다수의 시청자들에 대한 통계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겁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은 종래의 대학들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이제 학교,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셀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에피소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셀 쪽을 먼저 토대가 잡힌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지식셀 위에 자율 대학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목표는 기존의 대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Providing 서비스 오브 칼리지,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들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어디셔널 또 역시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존의 대학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이제 교수와 학사 행정으로 나누게 되는데 둘다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개. 첫 번째 것은 교수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인텔리전트 튜터를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 이미 이제 조지아 공대죠.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분석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AI 프로페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AI 프로페서를 구성하고, 자,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는 학사 행정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스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학사 행정, 뭐 성적을 매기고 뭐 이런 것들, 출결 이런 것들 몽땅 다 하는 겁니다. 시행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별도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골은 프리 에듀케이션입니다. 한마디로 무상교육이죠. 무상교육 시스템을 구현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도 일종의 무상교육이죠. AI 과정을 다 무상으로 지금 학습받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시스템을 대학의 전 과목에 확장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면은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 쪽으로 조금 더 가까운데 인풋이라고 보기에는 하는 것보다 일단 프로그래밍 쪽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딩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edX라고 하는 걸쓸 거예요. edX라고 해서 이게 MIT에서 만든 사이버 유니버시티죠. 요것에 이제 플러그인을 구성할 겁니다. 플러그인을 구성해서 일단 가상 대학의 틀을 구성을 할 겁니다. 틀을 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AI 모듈을 추가를 하는 거죠. AI 모듈이 바로 플러그인 형태로 구성이 돼서 도입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AI 모듈이 뉴럴 네트워크 하나인 1과 2가 들어서 전체적인 edX 플랫폼을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버전이죠. 또 다른 브랜치 버전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게 이번 그러니까 Autonomous College의 목표와 간략한 진행 방향인데 이제 인풋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처음 벌려놨군요.
그래서 input 데이터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유튜브 영상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에피소드라고 표현했었죠. 에피소드. 이거 이 녀석은 3분에서 맥시멈 15분 정도의 길이의 강좌입니다. 이 강좌를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뽑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과 그리고 시청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보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아웃풋이 되는 것은 뭐냐니까 아웃풋은 그룹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는 그룹은 스터디 그룹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학과죠. 일종의 스터디 그룹이 도출됩니다. 그럼 비슷한 전공을 그리고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하나의 스터디 그룹, 그리고 기존의 학과를 구성하는데 기존의 학과와 많이 좀 다른 점도 있죠. 어떤 점이 다르냐니까 일단 이거는 월드와이드입니다. 그리고 국경이 없죠. 월드와이드가 되고 국적, 성별, 연령 그런 게 이런 게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은밀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또 방금 중요한 사항이 하나 또 있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내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피소드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전 과목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의 에피소드들을 도출할 겁니다. 도출해서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로부터를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비슷한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도출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과목들이 샘플 과목들이 수학 그리고 물리, 잉글리시 뭐 등등등 해서 대략 15개 과목 정도 됩니다. 15개 과목들을 이용해서 각 과목별로 일단 스터디 그룹을 도출을 하고 그것이 이제 간단한 이제 아주 간단한 신경망이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뭐냐니까 이제 input은 question이 되고 questions and answers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output은 우리가 구성할 것이 뭐냐니까 AI professor, teaching assistant죠. AI 조교, AI teaching assistant를 구성을 할 겁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했습니다만 조지아 공대에서 만든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학사 행정입니다. 학사 행정인데 학사 행정 쪽은 상당히 좀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 있는데 input은 이제 스터디 패턴이죠. 공부하는 패턴, 패턴을 수집하는 거죠. 누구로부터? 공부하는 사람들부터. 그죠? 그런 스튜던트로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은 뭐냐니까, 아웃풋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컨설팅이냐니까, 진로에 대한, 앞으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될 거고,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될 거고, 4번. 이거 2번으로 하죠. 2번하고, 이건 역시도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스쿨 파트는 뉴럴 네트워크 구성되는 게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어쨌거나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무상 교육을 가능하고 기존의 대학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가능한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1:1 맞춤 지도 지도가 추가적인 서비스이고 좀 적어보죠. 몇 개 1:1 맞춤 지도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클래스룸이고 그죠? 와이드 클래스룸인데
이것은 일종의 소사이어티라고 해야 됩니다. 소사이어티를 구성하게 됩니다. 조그만 소사이어티를 수백 개를 구성을 하는 거죠.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소사이어티,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의 소사이어티, 엔지니어가 되려는 특정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되려는 소사이어티 등등을 구성 도출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짜낼 겁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일단 대학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대학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전공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전공. 그런 다음에 이 모형을 가지고 나중에 뭐 의대, 법대 이런 쪽으로 다 확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상교육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주제입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